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바로텍시너지 대표이사 구칠효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 9월 4일에 창업한 이제 막 16년 일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것은 개발에 대한 자유의 갈망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을 때 회사에서 항공기 시뮬레이터, 위성발사체, 지능 로봇 그 세 가지를 다 일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해보면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다른 시스템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개발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연구개발을 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발을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이제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관련된 T-50, KT-1 지금 한참 이제 KF-X에 관련 KF-21 항공기에 대한 시뮬레이터에 참여하고 있고 육군의 K-200A1 장갑차, 발칸 시뮬레이터 등 육군 시뮬레이터 그리고 고속 상륙전 같은 해군 시뮬레이터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각 특정의 항공, 뭐 육상 장비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각 다방면에 국방 관련된 시뮬레이터를 모두 참여하고 있다. 그것이 저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더불어 나를 일깨워 꿈을 이루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바로텍 시너지입니다. 저한테 자녀분들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부유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군과 사는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우리 직원들의 기본적인 절대 생존권의 문제 두 번째 그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갖는 것 그리고 그가 취미활동으로서 이 사회성을 갖는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대표이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딴다든지 50만원씩 100만원씩 뭐 상금도 걸고 또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골프에 대한 지원들도 한다든지 등산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로튼튼이라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수요일 오후가 되면 군대 있을 때 전투체육 했던 것처럼 오후 시간이 되면 업무를 전폐하고 누구는 산으로 누구는 영화관으로 누구는 또 골프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문화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직원들 할까요? 엄청 좋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 맞습니까? 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그렇죠. 제가 바라는 인재는 현재 자기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를 정리하고 반성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재를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을 해치나가고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국방기술의 청병같은 회사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뭔가 꿈을 펼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되겠습니다.